요즘 제가 다른 때보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더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침에 야채 즙을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야채를 깨끗이 씻어서 또 잘라서 또 기계에 넣어서 갈아서 또이 야채 즙을 만들고 또그 뒷정리가 굉장히 또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아프고 난 뒤에 제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야채 즙을 만들어 주겠다고. 만들면서 덕분에 이제 나도 잘 같이 얻어먹고 하는데, 또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인 일들을 또 이렇게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서 그저께는 우연히 낮에 잠깐 침상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전화 벨 소리가 울려요. 그 무의식 중에 이 전화가 왔구나 이러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여러분 제 전화의 벨 소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불렀더니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이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이 멜로디,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뭐늘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은 그날은 유독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그벨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찬양이 울려나오는데, 제 가슴 깊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은혜로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특별히 이번에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큰참 사건을 겪고 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거기서 비로소 신앙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깊이 이 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게 돼요. 아들과 함께 다 죽게 되는데 이제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이 적군들이 왕족을 다 멸절을 할 때 다 죽었는데 거기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인 이 므비보셋이 유모가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잘못해서 떨어뜨렸는지 두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이 므비보셋만 살아남아요.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의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몰라 요나단하고. 그래서 그는 왕권을 잡자마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후손이 남아있는지를 찾아요. 어렵게 찾아서 아주 산골에 묻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요. 그때 이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어떻게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저는 이 므비보셋을 생각하면서 이 므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응?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시간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개만도 못한, 이 죄악으로 영원히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을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하고 비웃음거리가 된 장녀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그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틀로 주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주위의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떤 여잔지 주님이 아셨다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저 죄인, 저 더러운 여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이러는데 저걸 가만두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더럽다고 욕하고 짐승처럼 취급한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왜? 주님만이 내 모든 아픔을 다 감싸주시는 분이거든. 죄인인지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더러운지 알면서도 찾아와 주시고 도저히 소망 없는 자인지 알면서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창녀들과 친구가 되시고 세리들과 친구가 되시고 뭇 죄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하나 되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도저히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이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이 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쩌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주님께 불만 불평을 가져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 저 죄인인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가만 보고 계시나 당장 쫓아내야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야.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틀러 씻었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은혜를 아는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는지 아냐 말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한단 말이지. 내가 잘났다.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마음속에 I am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여기에 이 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봤죠?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별 병 없이 잘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내 병을 치료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깨달으십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에 가보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별 관심도 없었어. 병원을 가보니까 전 국민이 다 병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병원에 발을 디딜 틈도 없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 암으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여러분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내가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던 것,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이걸 깨닫게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쌍한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치료를 해주셔. 여러분, 그 치료받았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지. 문둥병자들은 살이 썩어서 다 죽어요. 불치의 병이란 말이야. 마을에서 살 수도 없어요. 문둥병자들끼리 저 멀리 동굴에서 살아야지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이 저주의 병이에요.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오면 큰일 나는 거야. 멀리서 목이 터지라고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님,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정말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해. 생명을 다해서 절규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거 뭐냐? 너희가 이미 다 낫다는 거야. 이 낫고 안 낫고를 판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보고 피부가 깨끗해졌구나, 그래는 깨끗하다, 치료했다, 이걸 판정해주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도중에 보니까 자기의 살이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를 드려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찾아왔더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Where is the nine? 아홉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왜 꼭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렸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셔요.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했더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이 아홉 명의 문둥병자 이 사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왕 사가지 아냐? 사가지가 있어 없어? 죽을 인간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오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응? 귀시야 되기를.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 응? 우리 모습을 보니까 이 아홉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야. 응? 여러분 보세요. 어?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치료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어. 자, 일평생 버림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치료받은 게 더 기쁘겠어? 응? 아니면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더 기쁘겠어? 응? 누가 더 감사해야 되겠어? 응? 일생을 건강하게 살았으면 더 감사해야지. 응? 저는 볼 때에 적어도 여러분이 몸 하나만 건강해도 일평생 감사해야 돼요. 어디서 원망 불평이 나오냐 말이야. 적어도 걸어서 돌아다닐 수만 있어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관리 잘해서 천만의 이션이야. 오늘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악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온단 말이야.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감사하단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고통과 괴로움과 불평이 와요. 삶이 괴로워. 삶이 괴로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잊고 살지 말아라.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거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다고 그래요. 아우슈 비처 보다 더 무서운 것. 아우슈 비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망각하는 거라고. 망각하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 아우슈 비처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응?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 제가 이번에 자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검사를 받고 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 일주일은 내 평생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 얼마나 초조하고 참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 믿음이 있으면 야 하나님 뭐 불러가셔도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이 나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든지. 인간이 참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그 일주일 동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눈만 뜨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조직 검사가 나와서 양성이라고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조금 달라져 달라지는 거야. 조금 기도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대는 가서 백화점 가서 또 외식도 하고 말이지 조금 삶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 제가 이번에 오면서 제가 이 전화기를 전화기에 이렇게 표지에 사진이 있는데 요번에 사진을 한 장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단풍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때의 그 아픔이 확 몰려오더라. 그때 그 간절하고 그때 그 정말 애타는 그 마음이 확 밀려오네. 그래 맞아. 일평생 이 순간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 이 순간을 잊으면 안 된다. 왜? 이 절망적인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우리는 살아간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순간을 잊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루 종일 보게 되더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뭐 전화 오면 보게 되고 뭐 하다 보게 되고 뭐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 삶은 바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 또 보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물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육신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한순간 파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 멸망해버리는 거야.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이 파멸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원래 악한 DNA가 있나? 응?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착하고 더 선량한 사람이 많아. 어? 오랫동안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했던 그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죄수들에 대해서 평생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좀 능력 없는 악인이고, 감옥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더 고도의 능력을 가진, 법을 여리저리 피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좀 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 인터넷 들어가도 그분의 간증이 나와요. 그렇게 사람을 몇 명씩 죽이고 막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마지막 사형당할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죽어가는 자가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내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얼굴이 천사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라.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인자가 별건지 알아? 화나가지고 참지 못했고 한방 잘못 때려서 죽으면 살인자 되는 거야. 저도요, 지나고 보면 오로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살인자 될 뻔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엄청 싸웠거든. 난 아주 이 초등학교, 우리 때 국민학교 때지만 정말 이 많이 싸웠어, 애들하고. 이상하게 저는 이 성격을 좀 못됐게 태어나. 이렇게 잘 이렇게 하모니하고 그런 성격이 못돼, 내가. 일평생 살아도 그건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가도 맨날 싸워요, 애들하고. 그게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어린애들이지만은 막이,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 밑에 이렇게 똘마이 노릇 못하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건 몸은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말이지. 거의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큰 애들하고 맨날 싸움 붙었다가 얻어 터지고 반 죽고 맨날 이러는데. 그 자꾸 얻어 터지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전술을 연구하게 되더라고. 비록 어렸지만, 어떻게 해야지 덜 맞고 빨리 싸움을 끝내나. 그 참 그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다가 싸움 붙으면, 근데 이 촌놈들이 그렇잖아. 이 예전에는 뭐 텔레비가 있냐, 뭐 볼 게 있냐. 유일한 볼거리라고 싸우는 것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복돋아져요, 싸움을. 붙이는 거야, 막 말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쭉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려고 막 모여있어. 그러니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거기서 또 얻어 터지고 해봐.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도, 아니, 내가 졌다, 잘못했다,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전술을 연구해가지고, 딱 싸우려고 이제 딱 폼을 잡을 때, 뭘 하냐면, 주먹으로 눈을 먼저 때려버려.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때려버리면 안 보이잖아.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그 어린애 때인데도 이렇게 눈을 탁 때리면 눈이 금방 시퍼렇게 부어올라요. 안 보이잖아. 그래도 이놈이 막 눈 터지니까 막 안 보이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 좀 덜 맞아, 내가. 안 보이면서 막 휘둘러대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막 엉켜붙으면 그때 이제 이 구경온 놈들이 뜯어내요. 막 뜯어내. 그럼 별로 안 맞고 끝나더라고. 내가 이제 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눈탱이 잘못 때려서 죽으면 살인자 되는 거야.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래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 뉴스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분에 못 참아가지고 한번 때려갖고 사람 죽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럼 살인자 되는 거야.
그것뿐 아니야. 어? 사업하다가 조금 잘못해서 사기꾼 되고 뭐 조그만 실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파멸로 가는 그런 뉴스를 수도 없이 봐요. 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저런 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파멸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택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내 하는 대로 놔둬버렸으면 이미 다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봤더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함이란 말이야. 긍휼함,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가 끝없이 죄를 지어도 당장 그냥 멸망케 그냥 심판해 버리심에도 마땅하고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수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더란 말이지.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주시지 않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왜 하나님 저는 이것을 구했는데 안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지. 우리 인간의 조부라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 소리야. 당장 내 육신이 원하는 요거만 잡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내 뜻대로 했더라면 이미 멸망했다는 거야. 끝나버렸다는 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요셉이가 노예로 풀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인데 왜 저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일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어쩌면 노예로 가서도 새벽부터 기도를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엉엉 울고 불고 짜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 나는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거기서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다 이 소리.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이제 조금 인정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이 옆에 내가 와가지고 꼬덕여가지고 또 감방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저를 지켜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 감옥에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 17세부터 30세까지 내 모든 청춘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게 하십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그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요셉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시간이 지나봐야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돼 있는 총리가 돼서 자기 부모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이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요셉이가 국무총리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우리한테 이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야곱이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겠다 이제 우리 죽었다고 말이야 그때 요셉이 대성 통곡을 해요 아니 형들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일로 보내셨단 말이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냐 이 소리야. 나는 솔드 된 것이 아니라 센트 됐다.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야.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가장 좋은 거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저도 사실은 한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한전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야. 내 주제에 한전에 들어가서 한전 본사에서 막 대우받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는데 죽어도 직장을 못 버리겠더라고. 한전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재주로 살아가겠어. 내가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셔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말이지. 장애인이 돼가지고 찔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일로 끌고 와서 신학을 시키시는데도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 나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이야. 나는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오셨는데 신학하면서도 막 계속 원만 불평하나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한마디로. 나이 40 돼가지고 신학에서 영어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 미치지 상상을 해봐. 내 영어를 아무도 못 알아듣고 영어 공부를 하게 하시면 이 혀를 좀 바꿔주시던가 암만 발음을 해도 말이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공부를 해도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가진 돈은 다 떨어져 가고 막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다고 해도 이건 공부도 아니야. 나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걸 공부를 했냐? 공부라고 할 수도 없어. 숙제하기가 바빠. 숙제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다가 막 수시로 설교하게 하지, 예배인도 하게 하지, 영어로 막 죽겠는 거라. 어떻게 하면 이것 좀 벗어날까?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면서 별짓을 다 한 거야. 막 뱀장어 장사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냥 중고차 장사,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안 해볼까? 그 내가 1년 하고 쉬었단 말이야. 학교 일 한다고 막 해가지고. 어쨌든, 참,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아무 소망도 없고, 이 나라에서 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단돈 10불도 못 벌 뿐더러, 영주권도 자격도 안 될 뿐더러, 신학 졸업해도 오라는데도 한 군데도 없고, 성질이라도 좀 온유하면 몰라. 어느 교회에 뭐 가서 전도사라도 그냥 내내 하면서 있지. 가는 데마다 갖다 들이박아 제끼고 이러니까, 되겠어.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여러분은 그때 그 상황을 말로 못해요. 내 눈에는 끝이다. The end. 깜깜한 거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돈도 떨어져. 신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야.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쓰실 계획을 가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원만불평하지 말라 이 소리야.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 하나는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떤 환경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깨닫고 감사하게 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인 욥 사랑하는 열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온몸에는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처절하게 고통받고 그렇게 믿었던 마누라까지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리라고 그냥 가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위로한다 시고 가지고 계속 네 죄 지은 겁냐 회개나 회개나 사람 속을 쥐어뜯고 말이지. 얼마나 욥이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야. 누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겠어? 그런데 욥도 그 고난이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니 원망을 하게 돼. 차라리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원망을 했는데 이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어서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 여러분 조지 물러는 이분은 일평생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지 물러라고 어떻게 절망의 순간이 없었겠어? 어? 눈앞에 당장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완강하게 구했으나 간혹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그 뜻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요. 한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물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1억 천금을 가져도 병 앞에 암만 걸려도 다 쓰러져 가더라고. 내가 요번에 현대아산병원 가면 간서 참 재밌게 본 거야. 이 현대아산병원이 막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거기 꼭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가지 말고 구경하러 가란 말이야. 검사로 가든. 어마어마하게 그 병원을 걸어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가면 그 병원에 가면 난 너무 놀라서 지하에 가면 백화점이 있어. 백화점. 없는 게 없는 거야. 카페도 있고 뭐 옷도 팔거나 여기 그래서 잠바도 사 있고 말이지 안마 하는 데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책가게도 있고 완전 백화점이야. 백화점. 식당도 막 일식 있고 한식 있고 뭐 가진 거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는 또 거기대로 밥 먹으려고 줄을 서 있고 빵 하나 살라고 또 막 줄을 서 있고 커피집에 가서 자리 하나 잡으려면 막 몇십 분 기다려야 돼. 누가 먹은 적 하나 막 눈치 작전이야. 내가 보니까 참 이게 인생이구나 싶더라. 인생 한쪽에서는 그냥 빵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날리고 한쪽에서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고 한 빌딩 안에 그렇더라고. 한쪽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한쪽에서는 그냥 쓸어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재밌는 게 그 병원에 현관에 가면 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그 병원의 창립자이신 정주영 선생님의 동상이 딱 있어요. 동상이 딱 있고 매일 아침 그 동상 담당 직원이 있어 와가지고 새꽃을 갈아 놓는 거야. 딱 해가지고 그분을 지정해요. 아니 이 양말이 왜 죽었지? 아니 이 병원이 자기 건데
우리는 여기 병원 한번 올라오면 막 그냥 얼마나 기다리고 줄 서가지고 말이지, 어? 검사하고 이 양반 오면 바로 턱실에다가 막 그냥, 어? 바로 모든 가장 좋은 걸로 다 해줄 텐데 왜 죽었지? 그 양반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서 내가 알기로 뭐 80인가 뭐 그 건방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료진을 가진 사람이 왜 죽었지? 아,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왜 그렇게 빨리 갔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내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세상에 살아가면 갈수록 얼마나 세상이 헛된 것인지,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아우성이냐?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도 진실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갔어요. 뒤돌아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는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감사할 시간에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내 자신의 도치 돼가지고 말이지, 주의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